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양치 식물을 소개하는 허니박스입니다. 잎의 갈라진 모양이 양의 이빨을 닮았다는 양치 식물. 오늘 소개드릴 양치 식물은 큰설설고사리입니다. 처녀고사리과 설설고사리 속인 큰설설고사리는 대부분 지역 산림에서 확인되는 양치류입니다. 설설고사리보다 잎폭이 넓어 그리 이름 붙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적으로 무릎 정도 높이까지 자라며 잎은 초질로 모여납니다. 엽시는 폭이 다소 넓은 장파원상 피치명이며 기부가 점차 좁아집니다. 우편은 타원상 피치명으로 심혈로 깊게 갈라집니다. 우편과 우편 사이 중축을 따라 삼각상 날개가 달립니다. 큰 설설고사리의 특징입니다. 소우편은 끝이 둔한 타원형으로 둔한 거치가 있습니다. 엽병에는 피치명 인편이 밀생합니다. 포자낭구는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중륵과 가장자리 중간에 달립니다. 큰설설고사리는 포막이 없습니다. 잎 뒷면에는 별 모양의 털인 성상모가 붙습니다. 학명과 다른 나라 이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학명은 페고프테리스 코리아나입니다. 종소명은 코리아나로 우리나라에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오늘은 넓은 피치명 잎으로 중축에 삼각상 날개가 붙는 큰 설설고사리를 만나봤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양치류도 기대 바랍니다.